코로나 여파 속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번엔 울산정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콘서트를 열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 배윤주 기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예술을 잊을까 해서 울산 강동의 한 휴게소 마당에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. 신나는 난타 공연이 차에 탄 관객들을 맞습니다. 짧은 공연이 끝난 뒤 차를 옮기자 이번엔 판소리 무대가 펼쳐집니다.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한동안 외출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예술인들이 드라이브스루 333 콘서트를 펼쳤습니다. 세 곳의 미니 공연장마다 차량이 석 대씩 정차한 뒤 3분씩 펼쳐지는 공연을 즐기는 방식입니다.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본인들의 재능을 보여줄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.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. 마술쇼와 록공연, 퓨전 국악까지 장르를 불문한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. 다 취소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소풍 나온 기분이에요. 너무 설레이고요.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을 딱 느끼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공연이라서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. 관객들은 와이퍼를 움직이거나 박수를 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연을 즐깁니다. 동아리도 못 가지 공연도 못 보지 답답했었는데 조금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네요. 종류도 좀 여러 가지 해주시고 하니까 좀 신나는 것도 있고 좀. 관객들은 차 안에서 미니 공연을 즌기며 그동안 외출하지 못해 쌓였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했습니다. 이 드라이브스루 콘서트는 6월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.